약간 쏨땀도 약간 파파야 샐러드잖아. 어. 이거 당면 샐러드야. 나 처음 봐. 비주얼 너무 좋은데? 야, 약간 김치처럼 먹는 거야, 그러면? 느끼한 거 잡... 김치처럼, 아, 그치. 김치처럼 먹어도 되고. 아우, 확실히 잘 먹어. 그러니까. 저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네. 새콤하고 매콤하고 약간 당면 같은 거 아니야? 당면이야, 당면. 내가 이거를 한국 음식점에서도 한국에 있는 그 맞아, 있어. 어, 태국 음식점에서도 뭔지 몰라서 못 시켰단 말이야? 이런 맛이야. 이제 시킬 수 있어. 아, 이거 맛있겠다. 옴렛. 새우, 새우, 게살. 게살. 그다음에 밥. 밥. 바로 그렇게 튀기는 거야. 밥이 이 안에 있어. 같이 튀겼어. 아, 밥이 있다고? 진짜로? 네. 어?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개념은 아니고 바삭바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바삭하진 않아? 눅눅한 누룽지? 그러면은 안 바삭한 누룽지. 그렇지. 약간 계란이 메인이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궁금하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 누룽지네. 누룽지지. 누룽지. 누룽지인가? 이게 한강인가? 이게 한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강 보면서 보면 좋지. 역시. 어, 맛있다, 근데. 이거 맛있네. 맛있다. 맛있겠다. 어, 진짜 밥이 들어가 있네? 한국에 딱 똑같은 게 있어. 명절에 전 부치잖아. 그 전 부치고 남은 계란 있잖아. 그거를 엄마가 먹으라고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야. 약간 친근한 그런 맛. 진짜. 약간 집 생각나, 지금. 한국 가고 싶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 너무 좋아. 생선을. 생선? 야, 방울치 튀김? 얘는 생선 튀김에 덜 익은 망고거든. 덜 익은 망고는 조금 쉬어. 맞아. 딱딱한 망고는 새콤하니까. 네, 맞아요. 안 익힌 거. 아, 신맛이야, 이거. 그리고 얘는 고추 기름. 볶은 고추 기름. 고추장 소스. 고추장 소스. 잡채. 잡채. 볶음밥. 볶음밥. 누룽지. 누룽지. 어. 씨, 한국 가라, 그냥. 이렇게 모든 걸 한국어로 얘기해야 되는 병이 있는 사람일까? 대구네, 대구. 왜냐면 한국 분들이 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치.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 예. 태국 생선 튀김 되게 맛있지. 오, 이렇게 해서. 오, 감사합니다. 미끄러 꼭 저렇게 앞에 있는 애를 준다. 서비가. 맞아요. 매너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얘네를 좀 올리고. 소스? 소스를. 그리고 잘 먹어. 저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죠. 네. 진짜 많이 먹었어. 어, 맛있다. 이 소스 맛있다. 소스 맛있어. 양념치킨 그 양념 맛이야. 뭔 말인지 쏙 알지? 깜까? 어? 아니, 깜부도 또래야? 또래패도 아니야. 약간 멕시칸인데? 멕시카나. 약간 레트로한 맛이 있어. 아, 레트로. 저게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네. 저거 마늘하고. 아, 정말 맛있겠네.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먹었는데 또 맛있겠네. 맛이 없을 수 없지. 아. 이 소스 이거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오, 맛있지. 계란 누룽지랑 먹어도 맛있고, 고기에 먹어도 맛있고. 뭐가 제일 맛있어? 이 소스가 또 만능이네. 어디 섞어도 다 맛있네. 나 저 소스 사왔어야 되는데. 소스 맛있으면 소스 사오는 사람들 꼭 있어. 다들 안 돼? 내 주위에서 형이랑 태국 간다니까 다들 엄청 부러워했어. 한국 돌아와서 그냥 잘 몰라 이럴 거지. 아, 잘 모르는데 태국어는 좀 하더라. 태국어 좀 하더라. 역시. 이번 트립의 마지막 저녁이야. 아, 나는 어땠어? 나는 그냥 진짜로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도 형이랑 갔던 코스 그대로 올 수 있어. 진짜 그만큼 너무 좋았어. 멘트 너무 잘하네. 아, 그럼.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สวัสดีค่ะเดี๋ยววันนี้เราจะทำลาบหมูคือลาบหมูคั่วนั่นเองที่ชนทุ่งมีสิ่งอื่นด้วยลาบหมูก็คือ말씀하신요리예요네맞아요아지금만드는게네복부식으로만들었습니다칼질얼마만이에요나칼질내인생의칼질은택배뜯을때하는칼질밖에없어아진짜 안돼조심해손손손이것도얇게썰어야돼안으로손가락을제발안으로안돼손을제발안으로안돼항상이렇게이렇게오므려서그래서이렇게아그렇구나이거레몬가루실례실례아니에요너평소에그럼요리뭐해봤어계란후라이괜찮지계란후라이와햄을이렇게같이해가지고되게멋진작품처럼그럼인생에서네번째요리네와라면을안해봤어아라면해봤지라면도기가막히지뱀뱀씨가원래요리를좀했었어그최근에그백쌤이랑얘는나와가지고그때좀배웠어그래서잘하는데아소리벌써냄새좋아어떡해오케이언니는다언니래언니래씨언니래언니나는잘라본게햄밖에없는데그래나오늘로써이제이풀떼기도보고내야둘다너무잘한데알고있다고전해줄래까봐로유랑근데나는너무재밌었어요리를오랜만에해서맞아그리고또한국에서요리하는거랑또다르니까식재료가다르니까맞아짠거좋아해신거좋아해뭐가좋아해나는사실선선한거좋아해근데지금태국음식다근데내가태국을너무지금잘먹어서나한테놀라워아진짜원스푼이야아이고소금좀더넣어야되나선선한거좋아해슴슴한거좋아하는거맞죠원래약간그냥이대충의눈대중으로먹어보고먹어보고 먹어보고먹어보고 절대안먹어봐 나그거할줄알았다내그거할줄알았어요색뱀보세요보세요멋있긴하다근데여기너무얇아근데여기너무얇아원래이만한원래좀기준이좀있어야되고그래아맛있겠다맛있겠다잘만든다토끼야네나뭔가여기좀아쉬운거있어뭐솜땀여기재료있던데뱀뱀의요리교실 yes. 자뱀뱀표솜땀제가제일잘하는요리요이거보고집에서만들어야겠다첫번째마늘5개요고추1 2 3 4 5 6 오케이그리고부시면됩니다절구에다가쪄야지맛이나와씨가막날아다니네토마토여기서자르면돼이상태에서라임은짜고아맛있겠다손맛오케이코코넛설탕첫번째피쉬소스마지막시트키따라저게뭐지센소스네그피쉬소스랑좀달라요좀더진하고냄새좀더세고약간멸치액같은느낌인데적당히만넣고오케이팬팅할까요오야이거는
맛이 있어볼까? 없을 수가 없다. 행복한 표정. 오빠 행복한 표정. 지금까지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어, 표정.